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양심, 도의, 진실, 정의에 목마른 국민은 참기를 제시할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악질 정권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재건할 참된 전략적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유애국 국민은 최소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을 규명하고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의의 대통령을 원합니다. 무너진 국가 정체성과 국민 자부심을 복원하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근대화 대통령의 유지를 이어갈 전통의 대통령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위협을 제거하고 자유통일 G5 국가로 도약시킬 희망의 대통령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 6.25 전쟁 승전 기념일에 국회 소통관에서 단기 필마로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3개월 만에 앞서 언급한 저의 염원을 대신 구현할 책임자를 찾았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앞으로 저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홍준표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이 되는데 일환이 될 생각입니다. 그동안 아낌없이 저를 지지해 준 국민 여러분께서도 오로지 후국을 위한 신모 원료로 저와 뜻을 같이 하시리라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정정 당당한 대통령으로 최적임자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정말 살판 날 것임을 확신합니다. 국민이 안겨나가고 가는 위대한 대한민국 영광의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위대한 국민을 위한 멋진 대통령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안녕과 행복,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필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출마자 김동국.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